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한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저 네덜란드에서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파리라는 데 있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동물을 구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그 사파리는 육식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동차에서 내리면 안 되고, 이거는 뭐 엄격한 룰입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내리면 안 됩니다. 유리창을, 자동차 창을. 그런데 일가족 5명이 그 맹수가 우르르 하는데 사진 찍으려고, 인증샷을 찍으려고 자동차에서 내려서 조금 언덕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덕으로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치타 두 마리가 그걸 보고는 막 쏜살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3명의 어른과 두 명의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치타가 얼마나 빠른지, 이들이 도망가는데 치타가 가까이 가서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막 아주 막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별건 아니지만 동물원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예,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그걸 쉽게 보았더라고요. 까딱 했으면 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동물원에서 또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성경책을 보면은 동물원의 원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들이 가득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좀 귀찮아요. 어떨 때는 좀 싫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걸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말라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잘 이해하시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의 높이와 폭과 길이와 넓이와 이게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심오한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심오하게 설명해 와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지 설명에 뭐 심오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말씀 자체가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해. 아주 단순해요. 이거는 뭐 설명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웠습니다. 핏값으로. 그러면 그 교회가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모이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계속 넘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를 잊어먹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왜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보는 겁니다. 지금 12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그러면 12장에서는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찾아봐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값없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르게 주십니다.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고루고루 다르게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걸 갖고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난 거다. 내 은사가,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하니까 너내 은사가 발휘되는 동안에는 조용해야 돼. 뭐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싸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성찬 갖고도 싸웠죠. 파가 네 개로 갈려 갖고도 싸웠죠. 파가 갈려 있으면 모든 게다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사 갖고도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는 힘을 딱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세, 나가세.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만을 위해. 그러면서 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십자가 군기를 들고 이 군기를 가지고 이 아군끼리,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왜 싸우는 거 봤더니 지금 요 문장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거로는 왜 싸웁니까? 그럼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거를 주는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지기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양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근본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까? 성경은 탁 잘라서 짧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를 쓰라고 그렇게, 싸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럼 왜 싸웠습니까?가 이제 오늘 조금 이래 나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이거 자체가 심오해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요, 이해 잘 하시고 이걸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이렇게 잘 보면서 세워나가면 이것같이 아름답고 이것같이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설명하시고 주님하고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설명하기 제일 쉬우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우리 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 지체가 이건 파트입니다. 몸은 원바디인데 many parts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몸은 몇 개예요?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도 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파트라는 겁니다. 손, 발, 이게 다 다르듯이 손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뭐 심장의 기능이 다르고 다리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몸은 하나지만은 그런 걸로 주님이 우리 각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다 받은 거는 다르지만은 한 분이 주셨지만은 다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몸, one body.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parts. Many parts에도 불구하고 one body,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여럿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몸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에 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몸에 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몸을 설명할 때 몸은 여러 개가 합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끼리 싸우냐는 겁니다.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이제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는 어떻게 해요?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 너하고 달라. 너 싫어. 이렇게 해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지금 해석은요, 하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니까,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몸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가 눈이 싫은 거예요. 귀가 눈이 싫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게 쭉 찢어져가지고 이러면서 나 너하고 같이 안 있을래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몸에 귀가 눈이 찢어졌다고 싫다고 그걸 떼어서 나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귀도 기능이 있고 눈도 기능이 있어서 다 그게 한 몸을 세워가듯이 너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트를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지체를 각각 몸에 넣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은사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주머니를 틀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부엌에서 들어가서 막 팔을 걷어붙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교사로 뭐 파킹 이것저것 다 흩어져 있는 거는 다 many parts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in one body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e body에는 뭐가 있어요? many parts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놓치면 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지금 성경이 해주는 얘기가 많은 지체들, many parts, 이 파트 있잖아요. 다 이런 파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그렇게 허락해서 주셨다라고 보면서 한 몸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한 몸에는 지체가 많지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싫잖아요.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막 이럴 때는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하고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 주님의 몸에다가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 그런데 내하고 친한 사람하고 볼 때는 맞아 그런데 내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찢어진 눈이 더 올라가는 거지. 싫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더 높여주고 우리의 신앙을 더 넓혀주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해주고 우리를 더 성숙해주는 그런 성경들 구절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 구절이 다 그렇게 해주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잘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뭐 수십 년 봤잖아요. 부교역자 하면서 수십 년 목회길 가기 전에도 저는 교회에서 뼈가 자랐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 원리를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얘기하면 다 안다예요. 다 안다예요. 머릿속으로는. 또 다 읽었다 그러고 그 이해한다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폭이, 순종하는 폭이 제가 늘 뭐라 그러죠? 그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다른 거로 잴 거 없습니다. 직분요? 천만에요. 오래 믿은 거요? 천만에요. 그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라는 존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가 그 사람 믿음의 폭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은사를 잘 하는데 성경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안 한 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입니다.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요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Many parts in one body. One body in many parts. 맨 파츠가 많지만은요 그게 이렇게 보면 one body예요. One body인데요 가만 보면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는 파트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중에 한 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로 좀 이렇게 읽어가 보시면요. 어떤 파트는 우리 생각에는 그 약해 빠져가지고 저건 뭐 어디 써먹나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게 더 요긴하다고 얘기합니다. 12장 22절요. 성경 앞에 없습니다. 앞에. 12장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요긴하고 우리는 아고 그거 저거 저 약해 빠져가지고 저거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몸으로 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시면서 성전 삼아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눈에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 신장 이거 어때요? 얼마나 약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약을 잘못 드셔서 신장 망가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뭐 약 잘못 먹었다고 이 신장이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신장, 눈에 안 보이고 약하지만은요, 이거 다치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온몸이 망가져.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파트도 중요하고, 약해 보이는 거기도 중요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몸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왜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싸움박질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싸움박질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싸우는데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보내줍니까? 보내주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도 못하고 이상한 무리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교회가 조용할 때입니다. 교회가 잠잠할 때예요. 막 이렇게 뭔가 엉겨가지고요,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보내주지도 않고 오면은 우리가 겁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다름이 뭐가 됐습니까? 주님의 한 몸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부로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누구만 봐야 됩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해준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이 정도 잘났으니까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러면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12장 끝까지 다 가시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어떻게 전부 눈이겠느냐, 전부 손이겠느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름으로 인해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전부 다름으로 인해서 싸웠습니다. 전부 다름으로 인해서. 카펫도 이 색깔 할까 저 색깔 할까 싸웁니다. 이거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싸웁니다. 피아노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싸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런 거 싸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논하고 조율하고 이러면서 해야 된다는,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커지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성숙되다는 겁니다. 내 것만 고집하면서 빡빡 우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겨가게 하셨지 그러면서 듣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제 12장 29절 30절 앞에 나올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바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다 아니라는 거죠. 다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 따라서 다 다르게 주셨으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교회에서 파당이 되고 싸우지를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다 그런 우들을 범해 오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태워 주시면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가 있는지. 한 개인이 간혹 그런 적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은사는 다 다르고 각자 각자는 다 다르지만 이거 하나는 꼭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공통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베이식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하나는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는 13장으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불 활활 붙게 하면 사랑도 하고 천만에 13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이거 성령님이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벌써 참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버리면 되잖아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거 다 됩니다. 그런데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벌써 이게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눈 떠도 감사, 다 감사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 보면 저분은 저런 모습이 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분도 쓰시고 이렇게 나가야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이런 거를 세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윈윈. 세상에는 벌써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윈윈해야 산다고. 교회도요 이런 걸 보시고 윈윈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 때문에 싸운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머리 터지게 싸웠습니다. 나가세 우리하고 다른 파들하고 싸우세 그러면서 싸웠어요.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제일 주님이 일하기 쉬운 부분이 그거라, 은사라.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내가 내 돈 다 내놓고 모가지를 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심오하게 하려면 심오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려면 단순하게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순한 자체가 심오함이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평범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저는 단언컨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저기 나야가라 폭포같이 그렇게 팍팍 부어주실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려워.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각자가 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그런 주님의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